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우리 꽃밭. 꽃들이 잘 있네요. 제가 만 4일 만에 왔습니다. 아, 휴가를 좀 다녀왔거든요. 아주 먼 곳으로 즐거운 휴가를 다녀와서 요 꽃들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무더위에 아무 탈 없이 잘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래도 간간이 소나기가 쏟아져서 꽃들이 그렇게 뭐, 그리고 땅에다 심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네요. 메리골드도 이제 꽃이 안 핀다 했더니 이제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유, 아주 보고 싶었죠. 아주 하루에 그냥 서너 번씩 보던 요 꽃들을 그냥 못 보고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었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휴가 갔다 오자마자 오고 싶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여기 올 엄두를 못 내고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꽃들이 다 잘 있어주고 있어요. 아니, 여기를 보는데 뭐가 이렇게 털복숭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여서 이게 뭐지? 해고 얘를 봤더니 꽃이 씨앗들이 다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 씨앗을 비닐봉지에 이제 담아야 되는 거를 그냥 꽃 잘못 말하고 씨앗이 있네요. 이렇게 열매에 맺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따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씨앗이 발화가 아니라 씨앗이 벌어졌습니다. 잡초 그거 뭐지? 무슨 씨앗 뭐냐 이렇게 다 날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이렇게 난리가 났답니다. 비댄스도 여전히 꽃은 피고 지고 핑크색도 많이 꽃이 피었었네요. 푸른바구도 가지를 한번 싹 잘라줬더니 꽃이 피고 또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겹봉숭아 많이 폈죠? 꽃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저는 장미 봉숭아가 좋기는 한데 격도 참 예뻐요. 색감 진짜 예쁘죠, 봉숭아? 저희 꽃밭에도 이런 봉숭아가 있네요. 이거 멜란포디움이 조금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물병을 꽂아놨는데 물을 좀 듬뿍 줘야 되겠어요. 꼬리풀도 이제 잘라야 되겠습니다. 얘를 싹 잘라줘야지 이제 뭐 선선해지면 다시 또 새순이 올라와서 또 꽃 피워주겠죠? 이렇게 아낌없이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도 더운데 꽃 피느냐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새로 올라오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놔두고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애들은 꽃 피라고 놔뒀고 아이고 꽃나무들이 다 제 손길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홍등자는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이고 얘도 좀 잘라주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은 그냥 쳐다만 볼게요. 미스린 가드도 많이 졌고 어머 예쁘다. 페랭이 보세요. 페랭이 예쁘게 피고 있죠. 아이고 예쁘다. 제일 이쁘네 아주 그냥 페랭이가 제일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풍차 데모로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네요. 예쁘다. 정말 예쁘죠. 하얀색은 없을 때 피었나? 어머나 얘 저 없을 때 꽃이 필요하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잎이 나왔어요. 꽃잎이. 아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얘 꽃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에키네시아 하늘바라기는 뭐 정말 예뻐요. 그냥 변함없이 꽃도 잘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거 원평 소고기였었는데 원평 소고기 말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흔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하루만 안 봐도 그냥 풀은 어디서 이렇게 나는지. 풀도 많고 이거는 지금 허브 장미 허브. 얘네들 물 엄청 좋아하는데 얘네들도 물 좀 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노란 달리아. 그 꽃들이
저 없을 때 다 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기다리는데,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노란 게 많이 피었네요. 노란 달자. 진짜 예쁘죠? 얘도, 아이고, 나무가 말랐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말랐는데, 그래도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버들 마편초. 한참 이쁜 짓 합니다. 꽃송이가 이제 좀 더, 꽃밥이 많아져서 그런가 꽃송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배풍둥이. 예쁘다. 아이고, 그래. 그냥 마음껏 펴라, 마음껏 펴.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나무가. 엄청 크죠, 이렇게. 다 꽃을 물고 있어요. 아이고, 빨간색 버베나. 너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제는 꽃은 피고지고. 버베나, 예뻐요. 요거 보세요, 분꽃. 얘는 완전히 이렇게 진짜 예쁜 색깔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예뻐. 어쩜 좋아, 얘. 이렇게 이제 지면서 이제 또 씨앗도 이렇게 맺네요. 그리고 신기해요. 얘는 또 노란색으로. 노란색만 펴요. 얘는 핑크색이 없는데 그 대신 이렇게 얼굴에 핑크색 깨순이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예쁜 분꽃나무예요. 대박이다, 대박. 풀도 난리가 났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가 꽃밭이요, 풀밭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다알리아, 씨앗 다알리아도. 씨앗 다알리아는 진짜 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어머나, 여기 오늘 분홍색 예쁘게 폈다. 아이고. 얘도 완전히 피지는 않는데, 아, 진짜. 꽃이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저랑 눈맞춤하기 싫은가 봐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 101호 엉덩이들. 엄청 보고 싶었지. 아이고, 예쁘다. 어디더라? 저 여행하면서 여기 이 백일홍 꽃밭이 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걔는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키가 굉장히 작던데, 나지막히 피어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싹 잘라준 란타나. 아주 늘씬하죠? 아주 늘씬하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늘씬하게 잘라놨어요. 그리고 요거, 오늘 바니 정원 놀이터인가? 그분 영상 보니까 이게 여우꼬리 맨드람이더라고요. 맨드람인데 여우꼬리 맨드람이. 아우, 풍성하네. 이렇게 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맨드람이, 촛불 맨드람인가 그랬더니, 요게, 여우꼬리 맨드람이래요. 진짜 여우꼬리 같이 생겼죠? 매력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요대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신기해. 예뻐. 운남극합. 여기 이 뒤에 풀 뽑으셨네요. 진짜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저희 꽃밭 침범이라서 제가 막 힘들어했는데 다 뽑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요 안쪽에 이제 또 풀 뜯어야 되겠어요. 풀을 뽑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야 돼요. 아유, 예뻐. 여기 늦게서, 아이고, 이거 풀이 안 보여. 풀도 많고, 늦게 접힌 빨간색 벨가무. 쪽두리는 지금 요 뒤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 우리 지금 이제는 아직도 꽃이 안 폈네. 아이고, 비싸게 구매. 언제 꽃을 피워줘. 푸짐하다 101호. 아이고, 예뻐. 근데 저는 요런 호시 참 예뻐요. 이렇게 호시 참 예쁘더라고요. 겹보다 호시. 아이고, 얘는 이제 피기 시작하네. 아이고, 예뻐. 얘네들도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모종을 옮겨주었더니 따로따로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비늘 풀꽃. 야, 많이 올라갔다. 제기구요. 색잎 유홍초 많이 올라갔네요. 색잎 유홍초. 어머나,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아우, 얘 그냥 뽑아야 되겠다. 얘 뭐지? 구절초를 힘들게 하네. 이거 보세요. 풀밭이에요, 꽃밭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죠? 아주. 장화 없으면 들어오지도 못해. 이 속에 장미, 찐내 장미가 있거든요. 찐내 장미가 있는데, 풀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쁘죠? 그래도 이 속에서, 나 찐내 장미야. 그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안해. 풀 뽑아줄게. 주인이 없어도 자기네들 할 일을 잘하고 있어요. 예쁜 꽃들. 아우, 예뻐. 진짜 예쁘죠? 아우, 얘 색감이 유난히 더 예쁘네요. 대기로. 오늘도 이렇게 자, 여유 있게. 아, 꽃들 보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제 메리골드 이제 피겠어요. 점점.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니까 피울 것 같아요. 아직 안 잘려진 여기에서 란타나가 꽃이 하나 폈어요. 아이고, 좋다. 풀 속에서 이겨야 된다. 아유, 예쁘죠? 노란색 배지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찍을게요. 저희 꽃밭 아이들 지금 이렇게 눈 맞춤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도 행복하세요.